지금 있는 단계에서 조금 더 복숭아뼈 쪽에다 내 체중의 압력을 좀더 실어보겠다? 의도. 오케이. 확인해봐요.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? 맞았어요? 네. 아까보다? 조금 뒤로 갔어요? 네. 오케이. 자, 지금 다시 내가 느끼는 기분. 어떤 느낌? 뒤로 넘어간 느낌 들어. 자, 평상시에 이 자세를 했다, 안 했다? 안 했다. 거기서 고개만 들어도 거란 거죠. 측면 자세 보라는 얘기야. 뒤로 넘어간 느낌이 들지만, 체형적인 면에서는 내가 이때는 터진 거야. 여기까지가 진입이야. 그러니까 요 유지가 뭐냐면은, 사람이다. 좀 전에는 사람의 단계를 약간 벗어난 유인원이었어. 완벽한 진입이 사람인 거예요. 이 자세가 주는 가치가 뭐냐면, 자, 우리 몸을 이렇게 코로 나눴을 때 왼쪽, 이렇게 나눴을 때 오른쪽, 맞죠? 내가 보는 입장에서. 근데 이 측면에서 보면 여기를 이렇게 단면으로 펴, 잘라. 그러면 앞이 있고 뒤가 있겠지. 그러면 1:1. 내 몸의 체중에 있어서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눈 것은 좌우로 나눈 거고, 이렇게 나눴을 때 앞뒤로 나눈 거예요. 이때가 1:1 정확하게 중력에 딱 이렇게 나무야. 얘가 세웠을 때 1:1 딱 세웠을 때 가장 정이 없는 거예요. 불편하지만 내 몸에서는 지금 이렇게 딱 서있어. 어디 정 맞는 데 있나 보다. 느껴봐요. 저항이 맞는 데가. 저항이란 뭐냐면 전체적인 체중의 압력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냐는 얘기야. 자, 근데 이거를 지금은 몰라. 근데 여기서 인위적으로 살짝 한번 무너뜨려 볼까요? 내가 일할 때 어떤 그런 편안한 자세 유지를 했어. 자, 지금은 정이 가는 데가 있어 없어요? 내 체중의 정이, 옆쪽의 정이 느껴져요. 그리고 허리 쪽에 텐션이 와. 그렇죠? 근데 얘 자세 정확하게 서 있을 때 복숭아뼈 쪽에 한 60% 체중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뒤로 넘어간 느낌이 들면서 요 어깨 밑에는 내 체중의 압력이 느껴지는 곳이 사라졌다. 반대로 따지면 누워있는 거야. 방바닥에 누워있는 거야. 수평이죠, 수평. 수평에 누웠을 때 가장 우리 몸의 인지가 분산이 되죠? 자, 수평을 생각하면 무엇이 돼? 수직이 되죠? 그러니까 분산을, 면을 갖다 분산되는 체중을 수직이 됐을 때 중력 90도 선상으로 그냥 내려보내야지 몸에 저항이 없는 거야. 이게 진입이야. 우리 인류만이 갖는 메커니즘의 진입 자세. 근데 우리들은 이미 그 90도 선상에 이미 다 벗어나 있어. 앞이든 뒤든.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저항받는 곳이 근골격으로 따지면 아프다. 아, 그리고 체형으로 보면 거기가 두꺼워진다. 그게 이해하면 돼요. 이해하셨어요? 자, 그거 확인을 하셨고, 그 다음에